도착했어요. 오. 한강이야? 한 리버. 우와. 우리가 오늘 여기서 평범하지만 가장 좋은 데이트. 기차를 잊지만 하고. 야. What? What? 안 어려워? 주차는? 주차. 주차가 제일 어렵지.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내가 할 때는 주차하고 싶더라. 야, 나중에 나 뭐냐 차 사면 너한테 강의 계속해야 돼. 헐. 네. 아우. 야, 진짜 몸 다 피로 다 풀렸어. 아, 너가 이걸 가져라는 뜻이 이거였구나. 아우, 좋다 이거. 대박이야. 타봤어? 아니, 한 번도. 진짜? 안 떨어져? 어. 아니, 우와.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어, 안 떨어져. 어, 타볼래? 어, 한번 타볼래. 아, 진짜 안 떨어져? 어. 야, 중심 잡고 그럴, 중심 그럴 필요가 없어? 자. 야, 이렇게. 야, 이렇게. 어. 아, 이렇게? 어. 오, 좋다. 나도 이거 맨 처음에는 진짜 어려웠는데, 어. 그냥 막. 와, 멋있다, 이거. 맞지? 신기해, 이거. 아, 이거 버려야겠다. 이거 재미없어. 원래 여기서 맨날 타거든. 어? 어? 타다가 있는데 부러지고. 어. 그래서 안 탄 지 엄청 오래돼서. 야, 너 돌릴 수 있냐? 이걸로? 돌릴 수 있어? 이렇게? 배? 배? 맞아, 그거. 몇 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아, 진짜? 시도! 아, 이게 신발이... 아.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점프를 할 수 있다고? 헛! 헛! 안 됐다, 안 됐다. 아, 형. 헛! 헛! 아. 형, 이거 얼마, 형, 이거 얼마,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어? 이거? 시속. 이게, 어, 알아서 줄여줘요. 줄여줘. 아, 진짜? 거의, 어! 거의, 어! 거의, 어! 거의 정도? 위험해, 위험하다. 어? 위험한 거 아니야? 나도 나 참 몰라. 그러면 오늘 스케이트보드를 좀 배우자. 싫어. 어? 싫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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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괜찮아. 야, 이거 타기 못해. 어머. 야, 저 버릴래. 야. 와, 멋있다, 이거. 맞지? 신기해, 이거. 아, 이거 버려야겠다. 이거 타기 못해. 어머. 야, 저 버릴래. 야. 야, 저 버릴래. 지금 타면 안 돼. 겨울에 얼 못한단 말이야. 야, 어휴. 야, 이건 안 되겠다. 얼었어, 지금 얼었어. 와. 완전. 이거 타면. 야, 이것도 안 돼. 야, 이거. 큰일 나. 여기 떠나자. 여기 떠나. 야, 그러면은 또 한강에 왔으니까 먹어야지. 가자. 아니, 아니, 가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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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데
내기를 하자. 뭐? 형이 전동휠을 잘 타니까 뭐 경주를 하는 거야. 그래? 근데 대신 형이 마르니까 나 어 그래? 아, 대단합니다. 진짜 빠르네요. 내가 조금 앞에서 시작할게. 그래? 그래? 알았어. 진 사람이 편의점 속이. 이거지. 진짜 맛있네. 그럼 너 여기서 시작해. 알았어. 지금 전 이거 다 주는 거야? 나 하나 더 있어. 진 사람이 편의점 속이. 시작! 중요한 건 나 이게 최고 속도야. 야, 잠시만. 알고 보니까 이게 최고 속도네. 솔직히 이거 최고 속도 진짜 완전 꾸려. 꾸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저쪽에서 시작할게. 솔직히 난 저쪽에서 반층 폴. 출발. 뭐? 출발. 출발했어. 야, 모터 달았냐? 우와, 아유, 좋네. 괜찮아. 오. 좋네. 이렇게 빨리 인정해. 어? 어? 양심이지. 농구 한판 하자. 농구? 농구. 가자. 농구 유튜브 가야지. 이거 버릴 거야. 이거 나도 버릴 거야. 나 저 마음에 안 들어. 농구. 아, 나 농구 진짜 못해. 농구 했었지 너. 옛날에 지금은 완전 못해. 난 약간 야마로 배웠어. 난 팬들 농구 다야 야마지. 형 투바운드 알지? 투바운드 알아. 투바운드에서 한 5점? 5점? 동생 우선권. 동생 우선권을 줬어. 5점 내기? 동생 우선권 5점 내기. 자, 오케이. 준비. 5점, 5점 내기. 1점. 4! 와, 폼이! 아! 한점 내주고 두 점! 좋아요! 팔방 미인이에요. 자, 슈가! 아, 달달합니다. 네. 잘해. 아, 잘하는구만. 아니, 너무 잘해. 자, 형 넣었으니까 나 넣어야지.
와, 저희 폼은 슬램덩크급이었는데. 야, 설마 난 아파 죽겠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농구를 못해. 아니야, 진짜. 아니, 이게 안 들어갔다. 와, 뛰었다. 와, 뛰었다. 아니, 너무 잘해. 야, 놀리지 마라. 오호호호. 나 안 돼. 내가 뺏어오게 되는데. 오. 오. 아. 연습생의 또 플레이스잖아. 그렇지. 완벽해. 완벽해. 이거지. 윙소시지야. 일단 제 연락처 있는 사람들은 제가 다 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일 연락하는 형은 이제 보검이 형. 보검이 형이 뮤직뱅크 MC를 했었거든요. 그때 번호도 받고, 근데 연락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맞는 포인트들이 너무 잘 맞고, 이제 뭐 취미라든가 그런 이제 형이 이야기하는 거랑 저랑 이야기하는 거랑 좀 잘 맞아가지고 보검이 형이랑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메르스라는 이제 소문 때문에 저는 롯데월드가 많이 없다는 걸 알게 됐고, 사람들이 있어도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노는 걸 줄 알았어요. 제가 롯데월드에 들어가고 나니까 다 보고 그냥 마스크 벗고 놀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기계로 한 두 개, 세 개 정도 타고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해서 그냥 나갔죠. 성지도 꺼리낌이 없거든요. 기분도 아침 안 가려고. 그래도 성격이 좀 좋고 활발하고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진짜 좋은 친구라서. 화장실 친구라고? 안녕하세요. 데뷔 초 때는 이제 기본 인사 잘하자. 화장실에서 인사를 들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지. 네, 맞아요. 나도 고양이 친하지. 아, 그래? 야, 반갑다. 이렇게 친해지죠. 둘 다 볼일을 본 상태. 볼일을 본 상태. 서로. 인기가 MC할 때 그걸로 자주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활동도 많이 겹쳐졌었고, 일단은 방송에서 많이 만나면 어떻게 되든 친하게 있는 것 같아요. 웃으면서 뭐 이렇게 서로 응원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친해진 것 같습니다. 방카본은 보고 있어? 일단 방탄방 하나 있고요. 빅스의 홍빈이 형이랑 저랑 동찬이 형이랑 수호 형 이렇게 4명이 지금 방탄방 하나 있어요. 근데 대화 안 해요.